정읍의 한 지역 농협에서 있었던 수상한 돈 거래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이 주문한 콩 파종기 구매 대가로 이른바 리베이트 1,2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돈을 명목상 아무 상관도 없는 농협조합장이 수령한 겁니다. 알고 보니 조합장은 농업법인의 직전 대표였는데 더 큰 문제는 농객의 구입비의 절반이 시의 보조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신태인읍, 한 평범한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 현재 지역농협조합장인 A씨가 조합장 취임 직전까지 대표를 역임했던 회사입니다. 지난해 6월 해당 농업법인은 콩파종기를 구매해달라고 지역농협에 의뢰합니다. 구매대금은 6천여만 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협조합장에게 구매대금의 20%인 1,216만 8천 원이 도로 입금된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장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꼴찌를 까놓고 얘기해서 뭐 그것을 조합장이 그 먹으려고 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계좌로 넣은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농협은 관행적으로 조합원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리베이트 성격의 일명 교육지원 사업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기계 구매를 발주한 농업법인이 받아야 할 돈이었지만 서류상 전 대표에 불과한 농협 조합장이 이 돈을 수령한 겁니다. 농협 측은 현 조합장이 해당 농업법인의 직전 대표였기 때문에 착오로 송금했다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농기계 구매자금 일부가 알고 보니 보조금이었던 겁니다. 정읍 씨는 지난해 문제의 농업법인을 논콩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2억 원의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이 보조금 가운데 3천만 원, 자기 부담금 3천여만 원을 더해 농기계를 구입했던 것이어서 사실상 리베이트의 절반은 보조금 몫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읍 씨에는 이미 6천여만 원 모두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정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부담이 3,084만 원이고 보조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콩 파종기 사업이 이제 농협에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문제의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 당선 직전 농업법인 대표를 친인척에게 넘겼습니다. 조합장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농협 법규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농업법인 직원들은 여전히 조합장을 대표로 부르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이 씨 맞죠? 이 때문에 리베이트 관행을 잘 아는 조합장이 농협에 콩파종기 구매를 의뢰하고 뒷돈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논란이 커지자 감사에 돌입해 조합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감사가 시작되자 약 9개월 만에 문제의 교육지원 사업비 1,216만 8천 원을 반납했다고 밝혀졌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